고척동 동구장 건설 현장. 국내 최초의 동구장으로 현재 공사가 57% 진행돼 철골 지붕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2013년 12월 완공을 앞둔 고척동 구장은 동대문 운동장 철거 후 아마추어 야구 경기를 위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좌석의 25%만 넘는 부분 동구장 형태에서 경기장 전체를 덮는 완전 동구장으로 설계 변경 후 운영비와 유지비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서울시가 동구장의 재정 자립을 고려해 프로야구와 아마야구 경기를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활용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척동 야구장은 아마야구의 산실인 동대문 야구장의 대체 구장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계와 아마야구계의 협의를 거쳐서 프로야구와 아마야구의 병행 사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거쳐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연거지로 사용하는 두산과 LG, 넥센 구단은 고척동 동구장으로 홈경기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어 잠실과 목동 야구장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고 수용 가능한 관중 수도 잠실 야구장보다 8,000명가량 적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 야구를 총괄하는 대한야구협회는 고척동 동구장은 아마추어 경기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척동 야구장의 사용 주체는 대한야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척동 야구장은 동대문 야구장 철거의 대안으로서 서울시와 그리고 범야구회가 합의에 의해서 건립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계와 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척동 동구장. 아마추어 야구 저변 확대냐, 프로구단 유치를 통한 수익성 확보냐, 수백만 야구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S 문성필입니다.